안녕하세요. 와우 기타입니다. 오늘은 그 백설이님의 봄날은 간다라는 곡의 연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요 노래는 이제 셔플 느낌이거든요. 단단단 딘딘딘 단단단 딘딘딘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가지고 연주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하나 둘세 박자를 쉽니다. 하나 둘셋 네,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딴딴딴 띵할때한 줄만 잡지 마시고요. 아예 세 줄을 잡습니다. 이렇게 세 줄. 근데 이게 세줄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세 손가락으로 한 줄씩 잡아도 뭐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여기에 한 손가락으로 세 줄이 눌리려면요. 손가락이 이렇게 꺾여지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로 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 줄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줄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운지는? 예,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줄. 따다다 하고 다섯 번째 마디. 네, 여기까지.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지금 일곱 번째 마디까지 했죠?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X가 나오잖아요. 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쉬는 부분을 손을 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으따디두다다. 이렇게. 이렇게 읏 X를 읏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대는 타이밍. 다시요. 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원래는 전주가 조금 더막 길고 브라스 밴드가 같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는 약간 뭐랄까요? 어떤 멜로디 라인이 잘안 느껴지고 그냥 막이 브라스 밴드가 같이 그냥 쫙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제 전주로 만들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는 그냥 간소화했습니다. 이렇게 간소화했고 여덟 번째 마디. 여덟 번째 마디에서 A 마이너 잡으신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면 전주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거기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에.
이렇게 하시면 전주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대로 A마이너 코드 잡으시면서 연분홍 치마가 봄밤 여기서 코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풀링과 해머링이 나와요. 보통은 해머링 다음에 풀링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지금 풀링 다음에 해머링이 나와요. 거기 11번째 마디 다시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 14번째 마디. 네, 여기서 또 코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요. 그 다음에 15번째, 16번째 네, 꽃이 피 여기까지 갔어요. 다시요. 산재비 넘나드는 그 다음에 17번째, 18번째 꽃이 피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줄 타고 올라가서 손가락을 바꿔주셔야 돼요. 꽃이 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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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셔야 됩니다. 면 네, 이렇게 운지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아예 코드 모양처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바꿔주셔야 돼요. 예, 같이 울 이렇게 같이 웃고 할 때 다시요. 꽃이 피면부터 꽃이 피면 같이 웃 그 다음에 그대로 줄 타고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고 하고 5번 줄 개방현 치는 동안에 코드로 바꿔 잡아야 돼요. 세 줄을 이렇게 다시 연결해 볼게요. 17번째 마디부터 꽃이 피면 이렇게요. 꽃이 지면 D마이너 모양 잡는 거죠? 코드 모양. 꽃이 지면 자, 여기서 운지 중요합니다. 약지, 중지, 검지로 가야 돼요. 같이 울던 이렇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보다 조금 복잡하죠? 17번째 마디부터 여기 같이 울던까지 한번 해볼게요. 꽃이 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드 자 여기서 F 모양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F 코드 모양을 알드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알뜰. 네, 위에 세 줄, 위에 세 줄 튕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봄날은 간다. 봄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연기를 해볼까요? 21번째 마디부터 알뜰한 당신. 알뜰. 자, 여기서는 검지손가락이 누워서 1번, 2번 줄 같이 잡으면 좋겠네요. 손가락이 바꾸기보다. 다시요. 알뜰한 금엔.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또 연분홍 치마가 처음으로 또 돌아가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송폼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